자, 수은혜 씨 수고 많으니까 한잔 한세. 짠! 비 오는 날 막걸리 한 잔. 최고! 최고! 맛있다. 아, 맛있다. 수은혜 부치기가 진짜 맛있네. 오늘은 비 오는 날 날고지 막걸리 한 잔. 막걸리는 감자랑 풋고추랑 부추랑 감자는 채 썰어가지고 오늘 날고지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모양 있게 썰어가지고 먹는 것보다 이렇게 금방 구웠는 거 젓가락으로 이렇게 뜯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. 간장은 직간장 맛있어요. 맛있죠. 제가 한번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, 봐요. 오늘 감자, 풋고추, 부추, 요즘 먹으면 제일 맛있는 감자전 채 썰어가지고 했어요. 간장 찍어서 제가 먹겠습니다. 얼마나 맛있을게요? 진짜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옆집입니다. 맛있다고 했습니다. 또 먹습니다. 비 오는 날 안 먹으면 섭섭하죠? 비 오는 날 당신도 한 잔 하세요. 막걸리가 뽀얗지 않죠? 저는 저희 신랑이랑 막걸리 가라앉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청주처럼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요. 이렇게 보이시죠? 맛있어요. 막걸리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먹을 거 없었을 때 동네에서 밀주 만들 때 만들고 나면 그 막지 있죠? 막지라 그랬어요. 그 걸르고 낳는 거 그거 먹으면 그것도 막 그 당원에 섞어가지고 먹으면 달짝지근한 게 되게 맛있었거든요. 이렇게 구웠는 거 먹는 거 보고 안 구워 먹을 수 없겠죠. 네. 제가 오늘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대로 구부리지도 못해요. 그런데 날구지 하자고 해요. 아, 그래서 그냥 또 신랑 또 좋아하는 거니까 해가지고 제가 조금 구워봤습니다. 그래가지고 정신 밥 안 먹고 지금 벌써 3시 넘었네요. 3시 넘었는데 지금 이거 구워가지고 정신 삼아 세찬 삼아 먹고 있습니다. 그냥 이렇게 구워놓은 거 보였죠? 이렇게 구웠어요. 엄청 맛있어요.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신랑이 웃어 죽겠대요. 간장도 맛있어요. 간장도 진간장 하지 말고 직간장. 간장에다가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파 송송 풋고추 송송 매콤하게 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. 저도 이 부치기 종류를 좋아해서 그래서 또 오늘 구웠는데 몇 장 구웠어요. 몇 장 구워서 미리 먹고 지금 팬에 또 굽고 있어요.
딸. 자. 걸리죠. 원샷. 한번 더 다른 거 보여주자. 여기 대해서 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소한 장례 기간에 충분한 마음을 가져야 이렇게 장난질 하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 그냥 이렇게 그냥 즐기는 거죠 뭐. 아, 제가 우리 신랑 한 입 넣어드릴게요. 아. 완전한다. 신랑 얼굴은 안 보여줬죠. 네. 너무 잘생겨서 누가 보면 안 돼요. 자, 이렇게. 오늘 이렇게 먹는 건 제가 그냥 한번 찍어봤어요. 유튜브에 보면 사람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쑥스럽고 막 그랬어요. 근데 저도 오늘 그냥 연습으로 동영상 그냥 이렇게 찍어봤어요. 맛있다. 그리고요, 요거 보이죠? 요거. 꼬마 겨울에 먹다가 많아가지고 까가지고 냉동실 넣어놨다가 안 먹고 잊어먹었는데 오늘 이거 전 구우면서 먹었더니 엄청 맛있어요. 한번 드셔보실래요? 야, 볼래? 자. 어스러서 오늘 비 오는 날 날구지 감자, 고추 송송 썰어가지고 전 구워서 막걸리 한 잔. 이거 지난번에 우리 딸내미가 시골 오면서 사왔던 막걸리예요. 여기는 영주에는 여기 뭐야 선비촌 막걸리인데요. 여기는 장수 생막걸리였어요. 서울에서 애들이 중간에서 사오다가 요걸로 사왔네요. 그래도 뭐 제가 술맛은 몰라요. 술은 뭘 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먹어봐요. 신랑 보조마차준이라고 한잔 먹으면 헬렐레 해요. 제가 그냥 한잔 한꺼번에 못 먹고 한잔 가지고 찔끔찔끔 먹고 있습니다. 네. 이상은 순애네 삶이 좋아 순애였느니 식탁에서 전 날고지 감자전 부쳤는 거 지금 먹는 모습 네 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